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었던 방 중에서 가격대별로 과연 가장 가성비 좋았던 방은 무엇일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재미로 뽑는 거고, 아씨 나보다 저한테 혹시 계약하신 분 중에서 아씨 나 왜 이렇게 비싼 집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정말 1년에 지금 한번 나왔던 그런 집들 중에서도 상위급 중에서도 상위급, 이제 제가 아는 집 중에서, 그리고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도 한 그 집 3만원 깎아줬다 5만원 깎아줬다 하면 그 최하 가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. 네,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분 정도, 7, 8분 정도 걸어 있는 반지하예요. 반지하에다가 연식도 좀 꽤 있습니다. 그럼 제가 반지하, 역에서 그렇게 많이 가깝지도 않고 반지하에 연식도 있는 집인데 온 이유는 가격이 싸서 고시원보다 쌀 것 같아요. 가격이 500에 20만원입니다. 520에 관리비는 10만원이에요. 그럼 500에 관리비까지 30이겠죠? 근데 아마 관리비에 모든 공과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보증금 500도 되고 아마 200도 될 것 같아요. 200? 300? 이렇게 100은 모르겠어요. 100은 모르겠고 그럼 내가 만약에 보증금 한 뭐 200이 있다 그러면 200에 23, 관리비까지 200에 33이 되겠죠. 하지만 반지하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, 그래서 저도 고시원에 살아봤지만 이 정도 공간보다는 한 절반 공간 좀 작잖아요. 그래서 반지하인 거가 좀 좋진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가 2m80이고, 그래도 나만의, 저도 맨 처음에 고시원 살다가 반지하로 간 것 같아요. 여기서 저렇게가 3m20입니다. 방 크기는 나쁘지 않습니다. 방 크기는 가격대비 나쁘지 않고 520에 차 빼달라는 건가 봐요.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여기까지. 네, 여기는 정말 싼 방입니다. 미리 말하지만 이 가격으로 집을 보지 말고 가격이, 자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가격이 1000에 15만원이에요. 관리비 5만원 따로 있고 신대방역에서 200m가 안됩니다. 초역세권입니다. 물론 반지하라는 단점이 있고 방이 막 엄청 크진 않지만 보증금 1000에 월세 15만원, 관리비 5만원,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90이고요 여기 싱크대 튀어나온 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. 여기서 싱크대 튀어나온 데서 여기까지가 2m40이에요 그러니까 침대 놓고 그냥 옷 헹거 하나 정도는 놓을 수 있어요. 또 창은 또 양창이네. 창은 양창입니다. 또 반지한데 신대방역에서 200m 거리, 200m도 안 돼. 100몇 미터 뜹니다. 100몇 미터 거리에 1000에 15만원. 여러분 1000에 15만원짜리 집 봤어요? 나는 못 봤어요. 이 역 근처에 관리비 5만원에 인터넷 포함되어 있고요, TV 유선 포함되어 있고 수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수도까지 포함되어 있고 1000에 15만원, 신대방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건 보통 이 정도면 역에서 한 5분 거리 안쪽으로 500에 한 30 정도 해요. 500에 30에 관리비 따로 정도 합니다. 근데 500에 15만원. 저는 만약에 제가 혼자 살잖아요. 혼자 살고 월세 좀 아껴야겠다 하면 이거 뭐 어지간한 전세보다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? 대출 받으면 그 이자보다. 1000에 15만원 요거 방 하나 있습니다. 요거 방 하나. 그래서 내가 반지하 괜찮다. 이 정도. 만약에 한번 불 꺼볼 거야. 그 반지하니까 어두울 거예요. 어두울 거기 때문에. 근데 또 그렇게 어둡지도 않아. 이거 대단한 매력을 가진 친구네요. 네, 일단 제가 손님이 좀 곧 올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. 옵션도 전자레인지까지 있으니까 이 영상 보고 똑같은 거 역 근처에 거 없어요. 한 30만원 가야 됩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? 사실 저는 두 집 다 되게 괜찮아요. 왜냐면 역 근처에 500에 20으로 사실 방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첫 번째 다시 영상 보는 요 방도 원래 가격이 520이 아니었어요. 원래 500에 30이었는데
10만 원 깎았습니다. 반지하기도 하고, 요즘에 월세 손님이 없어서, 10만 원 깎아서 520이 가능한 집이고, 사실 역에서 600m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? 거리도? 거리도 두 번째 집이 워낙 초역세권이라 그렇지, 600m 정도면 거리도 괜찮습니다. 가격도 괜찮고, 거리도 괜찮고, 요 집은 대신에 넓이가 좀더 있고, 이 집의 장점은 넓이가 좀더 넓다는 거죠. 단점은 연식이 조금 더 있고, 그리고 관리비 10만 원이라는 거죠. 근데 하지만 전기랑 가스가 무제한이라서 내가 집에서 생활을 많이 안 한다. 그러면 전기 가스비가 조금 나올 거니까 조금 손해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한 전기 가스가 10만 원 정도 나오나? 인터넷하고 어차피 저 집하고 5만 원 차이니까요, 관리비가 총. 그래서 사실 요두 집은 순위 매기기가 너무 안 매길래요.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을지 한번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두개 순위는 저는 못 매길 것 같습니다. 일단 두 번째 방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. 두 번째 방도 보시면 첫 번째 방에 비해서 크기는 조금 작아요. 크기는 조금 작지만 더 깔끔한 연식이고, 반지하의 단점이 환기가 잘안 되잖아요. 근데 창이 두 개라서 그런 단점을 또 보완을 했고, 요어 520도 되지만 1000에 15만 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메리트 있고, 관리비도 5만 원으로 싸요. 그러니까 관리비, 내가 보증금 1000이 있으면 관리비까지 20 내면은 이제 전기 가스비만 따로 내면 됩니다. 역에서는 뭐 200m면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가깝고요. 또 단점을 꼽자면은 화장실에 아마 창문이 없었던 걸로 정상 다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하지만 사실 그 정도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, 제가 유튜브를 이제 1년 한반 조금 안 됐을 거예요. 1년 좀 넘게 하면서 방 영상을 한 800개 정도 올렸는데요. 그 중에서 요가격대 방들을 또본게또 있습니다. 근데 아까 말했지만 진짜 이제 발로 팍 차면 벽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, 너무 좀 여기는 소개해주면 욕먹을 것 같은 그런 집 말고, 그나마 괜찮은 집 중에서 딱두 개밖에, 1년 반 동안 두개 있었어요. 이런 게두 개.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고, 아, 이 가격대에 신대방역에 이런 집이 있구나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, 이 정도는 말했지만, 보통 집보다 10만 원 정도가 두 집이 다 쌉니다. 원래 가격보다 10만 원씩이 더 싸서,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나왔던 거니까요. 그거는 꼭 참고하시고, 저는 아까 전 1번 집하고 요 집하고 순위는 못 매길 것 같아요. 두개다 너무 괜찮아서. 하지만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순위를 한번 매겨 주십시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